오늘 그 레디컬 마켓의 파셜 커먼 오너십 코스트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제가 원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긴장하거나 떠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좀 많이 긴장이 되네요. 왜냐면 저는 되게 오랫동안 건설업종 관련해서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고요.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사실 어둡지 않은 지식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다녔고 유튜브에서 뻔뻔하게 떠들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김종승 팀장님 같은 분을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학구적인 스터디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된 거는 너무 오랜만이라 좀 많이 긴장이 됩니다. 저는 원래는 건축공학을 전공해서 그 경영학을 조금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우고 애널리스트를 했는데요. 지금은 경제학 석사를 거의 끝내가고 있는 중이고 그냥 원래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거에 원래 저는 호기심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블록체인 업계에 오니까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너무나 호기심이 넘치셔서 제가 감히 어디 가서 저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거를 해요 라고 말을 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쨌거나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 자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인 건설 부동산 애널리스트 그냥 하면 잠도 잘 자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렇게 오묘하고 보면 볼수록 끝도 없이 공부할 게 많은데 뛰어들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이 코스트 모델은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데 프로퍼티 이즈 모노폴리라고 그래 이 프로퍼티라는 것은 모노폴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경쟁적이고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주제인데요. 사진 보시면 흔히 많이 보시는 거죠. 소위 말하는 알박기입니다. 우리가 공공을 위해서든 또는 우리가 뭐 우리 동네를 개발하기 위해서든 어떤 땅을 다 같이 개발하거나 도시에 필요한 인프라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 글렌웨일은 급진적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쪽에 대해서는 이쪽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건설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이쪽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지라는 것은 반드시 프라이스 마켓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알박기로 무조건 폄하당하는 것도 그것도 왜곡된 시선이라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이 글렌웨일의 시각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사업이 좌절되거나 무기한 딜레이 되는 문제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은 바로 헨리 조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뭐 얼마 전에 작년이죠. 뭐 추미애 의원이 갑자기 난데없이 그 토지 공개념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온 국민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서점에서 사서 보신 것 같아요. 오래된 책이고 어려운 책이라서 일반인들이 대중적으로 읽을 책이 아니었는데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헨리 조지는 이렇게 말하죠. 사회가 발전을 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기술은 발전하는데 그러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자원을 다 끌어다 쓰게 된다. 그런데 그럴 때 웬만한 자원은 우리가 기술의 발전으로 늘릴 수가 있는 반면에 가장 유한한 자원인 토지만큼은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오히려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토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소유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소셜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공동소유를 하자가 아니라 그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난했던 부분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게 사유재산을 뺏어가거나 자기 땅을 자기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 개발을 하더라도 토지 지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금을 걷어서 또 소셜에 써야만 한다. 이 토지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쉐어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또 유명한 것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죠. 이 이전이었죠. 사실 책이 인기를 얻은 것은. 근데 보시는 것처럼 70년대부터 이 상위 0.1%, 상위 1%가 얼마나 많은 인컴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지가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 더 급속해지면 급속해지지 줄어들 가능성이 이 구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부의 재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논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센트럴 플래닝입니다. 중앙에서 집중해서 구조적으로 이거를 의사결정을 해서 가져가자. 슘페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슘페터도 당연히 경제학자죠. 이 사람도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커져가게 되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수의 기업이 다 독과점적으로 커지게 되고요. 왼쪽 그림처럼 가운데에 저렇게 중앙에 힘이 집중되게 되면 극단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하이에크나 이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로드투 이렇게 얘기하죠. 그저 단어 제 발음이 잘안 되는데 농노주의 다시 자본주의 이전에 농노주의로 돌아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센트럴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본주의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뭐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뭐가 더 효율적이냐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파셜 카먼 오우너십인데요. 이두 가지 측면에서 효율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배분의 효율성, 이거는 흔히 사회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원을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가, 배분의 효율을 높이자. 보통 공공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 투자의 효율성인데요. 인베스먼트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효용을 높일 것이냐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소유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을 가장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반면에 퍼블릭한 부분, 커먼 유즈, 그러니까 공공재로서 쓰여야 하는 부분일수록 윗부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한 가지를 잃을 수 있다는 거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파셜 커먼 오우너십을 통해서는 이두 가지의 밸런스를 좀 찾을 수 있겠다. 이두 가지를 어느 중간쯤으로 맞춰볼 수 있지 않겠냐, 옵티마이즈 할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그 중에 초반에 나오는 사례인데요. 텍사스 슛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업할 때 창업하면 동업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실 거고요. 저희 신랑도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지분을 5대 5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항상 싸우는 거죠. 근데 이 사례는 5대 5의 사례인데 그 글래누일 책에는 6대 4, 뭐 9대 1 이런 사례들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례는 뭐냐면 둘이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는데 싸워요. 그러면 네가 나가 내가 나가 하겠죠. 그러면 보팅하자. 어떻게 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시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를 제시해. 그래서 더 높게 제시하는 측에서 낮게 제시하는 측의 것을 사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기업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네 지분 내가 사고 넌 나가. 그러면 나가는 측에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개념이 이제 name your price, 택스에 적용을 합니다. 너의 자산의 가격을 네가 얘기해라. 그리고 그에 걸맞는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elf assessmen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의 기원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아테네에서 군인이라고 해야겠죠? 해군이나 육군들에 대해서 이제 군사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 안에서 가장 부자인 1,000명을 모아서 1,000명한테 이 돈을 내라고 하자. 그럼 1,000명을 어떻게 골라낼 것이냐? 만나서 당신이 나보다 부자냐고.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재산을 바꿉시다. 너무 심플한 거죠. 그래서 내가 쟤보다 많지, 사실 많지. 숨기고 싶지만 내가 숨겼다가는 내 재산을 상대방의 재산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줄을 세워주지 않아도 시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이 1,000명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예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진짜 똑똑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학자인 하버거, 저분이 찾아보니까 94세이시더라고요. 아직 살아계시는데요. 이 하버거의 텍스를 보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모든 이 프로퍼티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프로퍼티의 가치를 어나운스를 하고, 그리고 똑같이 정해져 있는 기준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5억이라고 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나는 너희 집의 가치는 6억이야. 그래서 나는 더 세금을 낼 의향이 있어라고 하면 저희 집은 자동적으로 팔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을 제 집의 가치, 가격을 제가 무한정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제 가격이 높다라고 어나운스 하는 순간 저는 매년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낼수 있는 세금만큼만 저는 가격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가치를 올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가치를 낮추면 집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그 그리스까지는 좀 동의를 했는데요. 이 대목에서는 좀 멈칫했습니다. 그리스는 말이 돼서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거는 대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세무사나 국가가 누가 한 명씩 줄 세워서 계산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장 설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면서 글렌 웨일의 여러 글들을 찾아보게 됐는데요. 비탈릭하고 글렌 웨일이 10월 말에 주고받은 그 서한을 미디움에 올린 글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글렌 웨일도 약간의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뺏길 수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좋은 부분이 아닌 거고요. 그렇지만 글렌 웨일은 기본적으로 프로퍼티라는 토지라는 자산이 개인이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소유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 메커니즘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거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냐면요. 제가 처음에 이거 이해하느라고 사실 좀 오래 걸려서 이 정리를 예쁘게 잘 못했습니다. 이 가격을 그러면 택스를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이냐의 이제 이슈인데요. 이내 자산을 누군가가 가져갈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 그래서 여기서는 턴오버 레이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말이 사실 딱 와닿으세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제가 이걸 이해하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앞에 설명에 의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자산의 가치, 즉이 보유하려는 가격을 지킬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가능성, 남들이 얼마면은 이 가격, 내 거를 지킬 수 있겠다, 이 자산을 뺏어가는 가능성, 요 정도까지는 딱그 한계점이겠다. 나는 요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고 남들은 요 가격을 사갈 수 있겠다. 근데 그 사가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가 될 것이냐, 그것을 이제 턴오버 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5억에 샀는데 사실은 6억 정도면 한 30%가 사갈 것 같다. 팔릴 가능성이 올해 한 30%쯤 될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 퍼센트로 표현을 했고요. 그랬을 때이 과정에서는 택스가 어뉴얼 택스가 30%고 사갈 가능성도 30%인 겁니다. 이랬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두 개가 똑같다는 거죠. 택스 레이트하고 턴오버 레이트 똑같았을 때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가격을 높여놨을 때 나는 세금을 얼마만큼 더 내겠어요? 이 프라이스가 인크리즈 올라간 만큼 가격의 증분의 30%를 세금으로 내니까 30%만큼이 내가 비용으로 발생을 하겠죠. 반면에 내가 올린 가격으로 누군가가 사갈 가능성도 30%니까 그걸로 인한 포텐셜 이익도 30% 같은 이제 가격 증분의 30%가 됩니다. 그래서 베너핏과 그다음에 택스가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이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안 맞았을 경우에는 끊임없이 맞춰가려는 매수와 매도가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분배의 최적화를 부를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라고 글렌 웨일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택스를 너무 낮춰줘가지고 이 턴오버 레이트 누군가가 사가서 내가 이익을 취할 가능성보다 택스가 낮다면 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가격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일 수 있겠죠. 보유로 인한 비용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가격을 더 높여서 부를 겁니다. 반면에 택스가 0이에요. 그러면 택스가 0%면 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산의 가치를 무한으로 높일 수 있겠죠.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두 개가 같이 만나면 평형을 이룬다. 그리고 중간쯤에서 택스를 정하게 되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무한과 적정 가격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어디쯤에 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배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제일 맞는 사람한테 이 프로퍼티가 갈 수 있게 해주는 문제였다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거의 문제는 언제든 팔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산에 투자를 할까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얼마의 효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교를 합니다. 내가 1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여기다가 7만 5천 불을 투자해서 20만 불짜리가 됩니다. 택스가 없다면 무조건 이득이겠죠. 7만 5천 불 투자했는데 10만 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택스가 30%인데 이 30% 그 턴오버 레이트는 안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투자해서 올라가더라도 그 비싼 가격에 사줄 가능성은 똑같이 30%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하고 비용하고를 비교해야 되는데 7만 5천 불 투자해서 세금을 3만 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가격 올라간 증분은 10만 불이니까 5천 불이 마이너스가 나게 되겠죠. 그러면 투자를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온 자산들이 다 노후화되고 다 우리는 발전 없이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분배만 중요하니까.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택스를 낮춰주는 것을 어디까지 낮춰줄 수 있느냐를 또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택스를 10%로 낮춰주면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 투자의 유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택스를 10%로 낮춰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 투자한 거에 가치는 이 사람은 높겠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가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자산을 효율적 배분에 의해서 사가는 거에 대해서는 블락할 수 있는 못 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스, 이 분배로 인한 로스가 더 크냐, 투자로 인한 효용이 더 크냐, 이 두 개를 계속 저울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택스가 낮으면 자기 자산 가치는 계속 높이는데 택스가 낮으니까 가격을 높게 부를 거 아니에요? 자기 부동산 가격을? 그러면 이게 가장 적합한 사람한테 이 부동산이 가지 않고 나는 계속 소유하고 있겠죠. 이게 사회에 누적적으로 축적되면 그게 바로 소셜 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노폴리로 인한 소셜 로스가 계속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곱으로 쿼드러티컬리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누적적으로 누군가에게 그 이익이, 인베스먼트 이익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효율적 분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절한 턴오버 레이트하고 모더레이트한 가장 적정한 택스 레이트를 찾는 것이 밸런스를 찾는 것이 이 옵티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자기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자기가 정한다. 택스에 의해서 택스하고 남이 사갔을 때의 기회이익을 비교하면서 저울질하는데 이때에는 분배에만 최적화하면 투자를 안 하는 문제가 있고 투자를 유인하려고 하면 투자했을 때 남는 게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배를 조금 잃게 된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그 밸런스 있는 시장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완벽하게 자본주의로 가지 않는 중간쯤을 찾아가는 시도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글래넬도 언급을 해주는 내용이요. 부동산이라는 걸 그럼 이렇게만 봐도 되는 거는 아니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줍니다. 부동산은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프로퍼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남이 못 뺏어가게 하는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내놓지 않을 권리도 사실은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생기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좋게 표현하자면 글래누일의 관점에서는 이 아무리 소유 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결국에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된다.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더라도 누구나 결국에는 어느 접점이 되면 사갈 수 있는 자동적으로 사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사회로부터 내가 리스하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트 모델에 의하면 택스를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뭐 일일이 매기지 않더라도 알아서 자기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얻기 위해서 가격을 계속 올리면 정부가
하는 기준점만 정해놓으면 계속 그 요율에 의해서 세금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은 오히려 줄어들고 뭐 누굴 강제하거나 이런 게 없이 마켓에서 서로 결정이 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radically decentralized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감정평가사가 가가지고 이 당신 부동산은 얼마짜리니까 세금을 얼마 내세요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자의 시장 참여자들끼리 이 가격의 메커니즘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탈중앙화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플렉서블한 마켓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나 부동산은 아무도 안 내놓는 시점이 되면 이 리퀴디티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마켓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너무 만약에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헨리 조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레디컬 마켓을 프로퍼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한국이 부동산 그 보유율이 한 거의 이제 60%에 다다를 거예요. 50% 넘어선 지 한참 됐고 이번 부동산 상승 사이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기 때문에 거의 60%에 가까운데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걸 뺏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게 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해주는 게 당신들의 자산을 번들링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하나를 패키지로 만들어버리면 그 안에 좋은 거 나쁜 거 섞여서 그 체리피킹만 해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겠죠. 우리는 공동체야. 예를 들어 논스에 방 하나는 안 팔아. 그래서 제일 좋은 방 하나만 누가 사가는 건 절대 불가능해. 제일 썩은 방도 무조건 사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가격을 제시했을 때에는 나쁜 것만 가져가 남기게 하는 가능성은 없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신발 얘기하는데 한쪽 신발만 사와서 한쪽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내용이 많으니까 이거는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들었던 의문이자 책 보면서 계속 들었던 의문인데 글렌 웨일도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과연 자기 자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갑자기 온 국민이 감정평가사가 돼야 돼요. 옆집 시세가 얼마인지 계속 보러 다녀야 되고 혹시 내 집 뺏길까 봐 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스스로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비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트 모델이라는 것 자체는 데일리 라이프를 망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가 나는 원래 시세에도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느 날 언놈이 와서 세배를 부르면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집을 뺏기거나 아니면 내가 세금을 폭탄을 맞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글래닌이 또 얘기하는 거는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요. 이 자기의 주장을 계속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 이미 자동차나 집이나 모기지를 렌트하고 뭐 하지 않냐. 그 페이 연체되면 은행이 뺏어가니까 그거랑 똑같다. 그리고 은행이 뺏어가는 것보단 이게 훨씬 시장에서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마지막까지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밀레니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글렌 웨일이 젊은 친구여서 그럴 수도 있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젊은 친구들은 요새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한다. 그래서 사지 않고 좋은 차를 렌트도 하고 여행을 더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점점 더 자산에 대한 아주 과도한 집착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고 옛날처럼 뭐 엄청 좋은 차 타려고 안 하고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마켓이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지 않느냐라고 결국엔 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김수현 정책실장도 그렇지만 그런 얘기 들으셨죠. 집 사면 갑자기 보수화된다. 김수현 그 사회수석 시절에 책에 그 멘트가 나온 걸 누가 언론에 흘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했던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집을 사면 갑자기 보수고 정치적인 보수 성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조지 부시도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소유하지 않게 되면 훨씬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라고 글렌 웨일이 밀레니얼한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부동산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1968년 아메리칸 드림은 집을 사는 거였습니다. 2018년 아메리칸 드림을 조사했더니 밀레니얼도 집을 사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상 자기 땅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동물부터 하다못해 동네 강아지도 자기 자리가 있고 집에서 개 키워보시면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욕구 자체를 무시하고 우리가 마켓을 설계할 수 있느냐.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왜곡된 시장이거든요. 힘이 센 사람들이 왜 얻으려고 하냐면 그만큼 디자이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로 이 스타트업이 작년에 발표한 건데 이 스타트업에 계좌를 튼 사람들 조사를 해봤더니 밀레니얼들이 왜 텄냐 했더니까 다 집 살려고 투자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고요. 지금 현재 밀레니얼들은 아직은 가난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영원히 가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과도기에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스타트업 만들어서 부자 되는 사람들 50대, 60대가 아니라 20, 30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밀레니얼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프로퍼티 마켓에 들어오게 될 텐데 지금 당장의 현상만 보고 소유보다는 즐거움을 찾으니까 더 플렉서블하고 리퀴디티가 넘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가 뭐 한두 장만 넣을까 하다가 또 여기는 저보다 블록체인을 잘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부동산 또 제가 많이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넣었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부에서 만들었던 자료예요. 이런 짤들을 만들 줄 알다니 저는 공무원들도 되게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작년에 파리 대책이 나올 때 국토부에서 집값을 알고 싶다. 집값이 왜 오르느냐.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기 수요의 목적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집은 돈벌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터전이니까 우리 정책을 따르면 집값은 잡힌다라고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아시듯이 집값은 지금 현재 안 잡히고 있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장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재작년에 만들었던 걸 그냥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가격의 상한을 폐지하고요. 시장에 맡긴다. 그리고 재건축의 초과 이익. 재건축의 초과 이익이 근본적으로 프로퍼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지대죠. 좋은 땅을 갖고 있는 게 가격 가치가 상승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땅은 네 게 아니니까 개인 거가 아니니까 사회가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해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요거를 유예시킵니다. 그리고 조합원한테 여러 채를 줄 수 있는 것도 주는데요. 저게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노무현 때 만들어진 강력한 법입니다.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전부 다시 다 원래대로 돌이키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프로퍼티 마켓이라는 것은 얼마나 인류가 역사가 길고 상품이 다양하고 각 나라마다 얼마나 다양한 상황이 있냐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마켓을 꿈꾸고 글로벌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을 블록체인어들은 다 꿈꾸고 있는데 이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의 수명 연한이 있는데 이게 200년을 쓸 수는 없거든요. 길어봐야 100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30년이면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죠. 재건축을 가속화하느냐 재건축을 못하게 하느냐가 수요와 공급 양쪽을 건듭니다. 서울에 집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집이 모자란다. 많이 지어주면 집값이 잡힌다. 아니다. 많이 지어도 집값은 안 잡힌다. 후자가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후자 쪽에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1600만, 1700만이죠. 우리나라의 가구가. 근데 지금 강남 3구의 아파트는 다 합해봐야 한 40만 개가 안 되거든요. 뭐 40만 개, 400만 개로 만들면 지금 건물 400만 개로 만들면 그럼 모두의 이 욕구를 만족시켜줄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게요. 부시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요새 워낙 대규모 개발이 많아서 그 가라 캘리오 시티 같이 개발하려면 10년 이상 걸려요. 그럼 10년 동안 그 집이 없는 거죠. 만기가 없어진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거고요. 이 부분을 잡겠다. 그래서 쓰러질 때까지 일단 놔두겠다라는 방침이 현재 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지금 그 글렌웨일은 단순한 접근으로 인해서 택스를 그냥 한 가지로 얘기했지만 조세에도 기본적으로 취득세, 양도세, 뭐 종부세, 재산세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책 중에서 내용에서도
그 Q&A 같은 거에 이제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증여세, 상속세 문제는 왜 안 건드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래네일은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빼고는 또 부동산을 보기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돈이 돌게 하느냐 아니면은 어쨌거나 그 세금의 종류를 그렇게 한 가지로 갖고 있으니까 보유세 하나로 정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양도세냐 취득세냐 이 증여세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양도세가 높아지면 증여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고 증여세를 100%로 만들진 않는 한 이 두 개의 스프레드가 작아지면 부자들은 다 증여를 해버립니다. 시장으로 물량이 더 안 나오는 일이 생기고요. 이 다양한 규제들을 가지고도 지금 현재 집값은 잘 잡히지 않으니 대체 무슨 일이냐. 부동산은 끝났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책이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저렇게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미친 듯이 정책이 나와서 사실은 이거를 그냥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각 정부에서 나왔던 거를 그냥 쭉 나열을 세우면 이 노무현 정책 때만 노무현 당시 때만 쭉 내려가야 돼서 이게 스크롤을 내려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책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지금 2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을더라도 저는 이 정책을 또 그렇다고 무조건 간과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패 원인이 있는데요. 과잉 유동성 관리입니다.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려져 있는데 이 2000년대 중반에 경제 성장률이 높은데 그때 대출로 인해서 사람들이 레버리지로 집을 많이 샀던 거가 김수현 수석이 생각할 때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2008년 9월에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LTV부터 바로 줄입니다. 서민들이 아우성치죠. 나 집 70% 대출받아 살라고 그랬더니 40%밖에 안 해줘서 이제 못 사요. 근데 이때 실패한 경험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요. 제가 왜 블록체인을 얘기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돼.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때 LTV 70%에서 다 집사 때문에 놔뒀어. 세상은 계속 변하죠. 지금은 무슨 일이 있냐? 글로벌 유동성이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금리가 그때에 비하면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올라봐야 부담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임대사업자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때는 임대사업자의 베너핏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부터 면제가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틈새가 벌어지는 순간 다 글로 갑니다. 사실 그 비탈릭이 지금 캐스퍼 성공할 수 있느냐 2.0 언제냐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아주 시장에는 다양한 참여자가 있고 모두가 자기 이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플레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만큼만 빈틈이 있어도 돈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의 페이오프를 높이려는 사람들은 그 틈으로 달려가 버리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원래 모든 마켓에 대한 디자인을 했으면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블록체인에서 좋아하는 거 있죠. 시장은 투명해야 된다. 보유세 정상화해야 된다. 이익을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환수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했음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재밌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4대 변수는 왼쪽에서 보시는 네 가지를 학자들이 얘기하고 무수히 많은 연구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 제일 마지막, 경제는 심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의 부동산 시장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경제정책을 하는 이 FOMC에서 금리 조절을 하거나 경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심리거든요. 저는 이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토큰 이코노미니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니 이 어떤 것을 짜게 되더라도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토큰 발행하시는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그래도 이 업을 하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면서 즐거운 것은 이것은 누군가를 해치거나 우리가 무슨 무기를 들고 싸우거나 그래야 되는 피를 흘리면서 해야 되는 혁명이 아니라 코딩을 하고 이렇게 만나서 즐겁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다. 사유재산과 공공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가 사실은 핵심인 것 같고요. 블록체인에서도 이것은 다르지 않은 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냐 퍼블릭 블록체인이냐 서로 굉장히 공격도 하고 등을 지고 있으나 결국에는 블록체인 업계가 커가려면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의 그 균형은 필요하나 두 개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저는 이 토큰 이코노미, 크립토 이코노미, 블록체인 업계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가 퍼스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여기서도 코스트 모델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고양이, 이거는 남이 돈 준다고 그냥 팔아가면 안 되죠. 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 조상님의 도자기, 이거 돈이라고 무조건 다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퍼스널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법적으로도 못 뺏어가게 경매에 당하더라도 이것만큼 못 가져가게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이 땅이 우리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라고 얘기하면 이 땅을 과연 공공재로 우리가 같이 쓰는 것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코드가 법이다라는 얘기를 요새는 좀 죽었죠. 이 말을 좀 약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코드는 코드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모두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맞춰가야 되는데요. 실물 경제라는 것은 실물의 현실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어떤 조건이면 뭐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는 정확하게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변호사가 많은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서 플렉서블하면서도 정의롭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탈중앙화에 대해서 비탈릭이 글렌웨일한테 얘기를 했더니 글렌웨일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글렌웨일 같은 경우는 그 미디움 글에 보면 자기는 그 무조건 탈중앙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나 프레지던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독점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나 또는 폭군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디컬하니까 또 굉장히 정말 급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합리적인 것을 찾아가자는 데 목적이 있고 코스트 모델을 보면서 개인이 다 모두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듯이 분명히 우리는 제3자의 개입이나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다. 부익부 빈익빈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와 부모와 재산이 다르다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게 영원히 극복이 안 되는 숙제인가 저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POS로 가든 뭐 중간에 어떤 걸 하든 이기적인 이 많은 참여자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끌 것인가에 이더리움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좋아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잘 찾아서 성공해야만 가치를 이루지 않을까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